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페달형 이펙터의 한계를 넘어서 깨끗하고 완전히 크랭킹된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리진 이펙츠. 그들이 설계하는 모든 페달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큰 감동을 연주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오리진 이펙츠는 다른 페달 사운드가 아닌 앰프 사운드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하며 영국 혹은 미국의 전설적인 앰프 사운드를 캡처합니다. 견고한 내구성과 확장성, 연주자가 원하는 완벽한 톤을 가감없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편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사운드를 한 번이라도 접한 연주자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퀄리티에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리진 이펙츠에서 제작되는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4대의 페달을 준비를 해봤고요.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리바이벌 드라이버 컴팩트, 리바이벌 트램 바이어스 트레몰로, 마그마 57 앰프 비브라토 앤 드라이브. 은총씨 연주를 통해 진정한 하이엔드 이펙트의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이제 말미에 하이엔드 이펙터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이펙터라는 느낌보다는 진정 앰프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은총 씨가 연주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앰프를 한 대씩 사모을 능력이 안 된다 혹은 이제 부담스럽다 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나는 이 좋은 앰프 사운드를 갖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오리진 이펙츠의 이펙터들을 하나씩 사 모으면 이 사운드를 정말 완벽하게 캡처한 이펙터를 넘어선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희는 이 오리진 이펙츠의 이 페달들을 다루면 다룰수록 그 깊이감 그리고 그 퀄리티에 계속해서 놀라게 됩니다. 은총 씨께서 오늘 네 대의 이 오리진 이펙츠의 페달을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칼리 76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이미 컴프레서 하면 칼리 76이다. 뭐 이런 정점이 있다. 정점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브랜드를 좀 추천해요.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물어보는 대상 자체가 이미 프로로 현업을 뛰고 네.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페달형 컴프 사운드가 여전히 익숙한데 기능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보드에 뭐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면 블룸을 써라. 잭슨 오디오에 블룸을 써라. 네. EQ, 컴프, 부스터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써서 효과를 이득을 많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근데 우리가 녹음실에서 듣던 그 자연스러운 컴프를 듣고 싶다면 칼리 76 말고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지금 요거 사운드를 넘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칼리 76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올 거면은 결국에는 그 두 개밖에 대안이 없는데, 역시나 칼리 76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블룸보다는 좀 더 많은 연주자들이, 왜냐하면 베이시스트까지 맞습니다. 다 그 섭렵하고 있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나 칼리 76은 컴프레서계 그냥 정점에 있다. 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나머지 페달들이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딱히 그렇게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지금 연주자들 페달 위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이게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지 꽤 됐는데 이제 좀 그런 추세가 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대에서 점점 웨지가 없어지고 앰프가 스테이지에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주자들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오리진 임팩트가 저희가 리뷰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이 되죠. 네네. 넘어갔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직 연주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그때 나온 게 옥스죠. 이제 한참 그 오리진 나오고 나서 한참 뤄에 옥스를 했는데, 그래서 연주자들이 앰프 헤드랑 옥스를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자, 스테이지에 웨지도 없고 앰프도 없으니까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세팅으로 많이 가다가, 근데 그러면서 지금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보드만 들고 갑니다. 어떻게 보드만 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아날로그 페달 오리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리진, 그래서 연주자들 보면은 페달 보드에 오리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을 한 세네 개 정도 세팅을 해놓고 이제 곡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치 앰프 프리셋을 불러오듯이 이 앰프를 키고 저 앰프를 써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기타리스트 형님들이 쓰고 계신데, 뭐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같이 연주했던 정재필 형님의 페달보드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문세 밴드 장재원 형님도 아마 지금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스테이지가 계속 커지고 아니면 혹은 이 변수에 부딪히는 걸 기타리스트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은 톤이 그냥 그대로 났으면 좋겠다. 앰프를 쓰면서 마이크를 대는 순간 이 공간과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바뀌는 맞습니다. 이 톤들이 맞습니다. 연주단한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를 오리진으로 대처했다. 실제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있어요, 여러분. 오리진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존재감 있게 잘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프로 연주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아니면 이제 그 뒤 선택의 사실이 이런 거죠. 캠퍼, 뭐 아니면은 최근에 또 코드 컬텍스 같은 거를 이제 스테이지에 올리는. 아니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그게 다 만들어서 그냥 얘만 들고 다니겠다. 뭐 이런 것 세팅인 것 같은데 확실히 더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프로 연주자들은 이 지금 시국에 이거를 딱 선택한 거죠. 난 보드만 들고 다니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벼워졌죠. 그냥 보드만 딱 들고 가면 세팅이 끝나니까. 그래서 뭐 요런 선택들을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리진 이펙츠가 연주자한테 주는 신뢰감들은 은총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프로 연주자들 탑 세션들의 보드 위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신제품들이 수급되는 시기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톤앤테크라든지 이런 브랜드 특집으로 이 제품들을 묶어서 방영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저희들한테 있냐면 브랜드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타 브랜드들의 이 드라이브들과 비교를 하면서도 사운드를 한꺼번에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이 저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각 브랜드마다 개성이 다 강하고 그 사운드의 퀄리티들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그 와중에서도 이 오리진 이펙츠의 이펙터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듣게 되면 아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제 어나더 레벨이다. 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연주자든 아니면은 실제로 이 프로 연주자 혹은 이 인디씬에서 연주를 하는 이 밴드들 기타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구입은 안 하셔도 오리진 이펙츠 예, 이 사운드는 방문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다르다 하는지를 연주를 해보시는 순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